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4년 3월 3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안성 서운상 기슭에서 평택팀의 C공제를 지냈어요. 자, 지금 평택팀의 살림을 맡고 계신 심상곤 형님이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평택연합회 강병두 회장님, 선언문, 초음문 낭독. 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받고 있어요. 초음문. 지난해에도 평택 패러그램 협회 모든 회원 아,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곳 서운산에서 비행을 매주 아주 자주 했습니다. 이 안성 여기 서운산 기슭에서 우리는 몇십 년째 지금 시공제를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요. 시공제 처음에 저도 비행 시작했을 때는 별큰 의미는 없고 형님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는데 비행을 하면서 그 뜻과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같이 비행하는 동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봄에 재미있고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를 올리고 그러면 또 이제 1년 한 해 동안 건강한 비행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반을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여러 이유로 이제 바쁘고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한 회원님들도 있고 자, 지금 돼지머리가 항상 시공제를 지내거나 뭐 할 때 돼지머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올라오는데 저거 왜 올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돈 꽂기가 편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입이 아주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입 채우려면은 또 돈을 잔돈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돈으로 하면은 저거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병도 연합회 회장님이 처음으로 이제 초음문 낭독과 함께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에 의해서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가 대신 이렇게 경건하게 제를 올리니까 집에서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따로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의 비행을 안전과 건강한 비행을 위하여 이렇게 제를 올리니 마음적으로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희덕 회원님 평택에서 유일하게 국가대표 정밀착륙 선수 출신 전 국가대표 정밀착륙 형님입니다. 서멀에 돌아버리는 저희 평택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 일동은 이곳 서운산을 지극정성으로 우르러매 앞으로는 탁 트인 평화와 서해 대결을 아우르며 위로는 한없는 하늘이고 이 땅의 모든 잡것들을 굽어 보시며 그 속의 모든 풍력들을 지켜주시는 하늘신, 산신, 땅신, 서멀신 등 모든 신령님들께 충심으로 고하나이다. 패러글라이딩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대자연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뼈저리게 느꼈으니 이 어찌 신령님들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오리까?
돌이켜보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여년간 재미나게 즐기게 해주신 신령님들께 감사, 감사, 또 감사의 말씀을 어찌 감히 고하지 않으리오. 감히 청컨대 몇 시간씩 구름 밑에서 놀거나 나무 사이로 휘젓고 다닐 때나 항상 너그러이 감사하셔서 오로지 무사 안전한 하늘길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오니 평택 시장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순풍에 도솔단 듯 성황리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신령님들 사시는 곳까진 가지 않을 저이니 거친 와류에도 보조산 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 새끼 줄줄이 마음 맞고 뜻 맞는 좋은 회원들 많이 많이 늘려주시어 허허백발되도록 두고두고 살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준비한 술과 음식은 비록 적고 보잘것 없지만 어여삐 여기시고 즐거이 받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리는 술 한잔 받으시고 마음껏 취하시어 저희들과 종이 어울려 노시옵고 올 한해 저희들을 하늘길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단기 4357년 3월 3일날 평택시 패러글라이딩 협회 회원 일동. 많이 할수록 좋아. 찍고 있어. 저런 번 해야지. 돌아가신 조상님한테는 두 번, 신한테는 세 번,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한 번 이런 거거든. 많이 할수록 좋죠.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은 저기 절에 가서 많이 하고. 세 번 하는 거예요, 원래? 신한테는 세 번 하는 거야. 신한테. 우리가 이제 산신제를 지내는 거니까. 수도경님,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원더맨, 접니다. 저도 이제, 신령님께 죄를 올립니다. 제가 이런 거에 좀, 저기, 약해가지고, 상권형님한테 항상 쿠사리를 듣어요. 들어요. 이렇게 돌려라, 저렇게 돌려라, 절은 몇 번 하고, 신발 벗기 싫어서 뒤로. 자, 저도 경건하게 올 한 해 남은 비행 건강하게 재미있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빌고 그 다음에 본연의 찍사 임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잡고 지금 어성상 회원님 전 평택연합회 회장님입니다. 어성상 회원님입니다. 평택연합회에서 비행 경력이 가장 많은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예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주 지금 비행을 재밌게 아주 한참 물 올라서 하는 상호, 그 다음에 비행도사 피플
아, 그리고 피플의 제자 조평발. 3년 전부터 저희 팀하고 같이 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하고 재밌고 이런 비행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각자 소원을 빌고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도 작년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작년보다 더 재밌게 이렇게 비행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룡 마스터 우리 헌영이 형님. 마지막이었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저기 평택의 산림꾼 사무장 심상곤 형님. 봉투를 채웠어. 뭐라고 빌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다 같은 마음이겠죠. 비행 안전하고 재밌고 건강하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아마 각자 속으로 이렇게 빌었을 겁니다. 추워. 사고 안 했잖아. 사고 또 해네. 아, 이제 제일 끝내려면은 항상 상호 못 봤는데? 초원문인가? 그거를 이제 불에 태워서 끝까지 다 타서 재로 날아가면은 올 한 해는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찍으면서 아까 미리 봤기 때문에 하얀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재가 될 때까지 잘 태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산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 Caffè Mocha. Caffè Mocha, io? Anni, tu ti chiami Vanilla Latte. Vanilla Latte,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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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카 냄새. 약한 커피. 컵 좀 담으러 가셔봐. 자, 그래 저기 오늘 참석자 여기 다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저기 산신령한테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또 올 한 해 또 안전하고 재밌는 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저기 따로 제사를 지내세요. 아, 안 그러면은 비행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따로 마음가짐을 경건히 하고 집에서 정한수 떠놓고 제사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산신령님께 딴 신, 산신, 지신님께 다 이렇게 네, 그렇지.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재미있는 비행을 1년 내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ASL 애들한테 걔네들한테 맥힐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거기다 줘도 거기서 맥힐 거예요. 똑같이 해요. 손으로 하냐 아니면 개인과 조율해 가면서 아니 다 저기를 손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지 길이 재가지고 레이저로 다 재는 거예요. 레이저로 딱 재가지고 해가지고 재봉해서 다 이렇게 인텐션에 좀 묻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레이저 되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대충 길이만 대충 집에서 묻듯이 그냥 묻고 나는 계획을 잡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레이저로 하겠죠. 레이저로 하겠죠.